재민이 오늘은 뭐 배웠습니까? 오늘은 뭐할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답하기 했어요. 능력 묻고 답하기.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Can you dance? Can you dance? Can you dance? Okay, 그러면 선생님 위에다 뭐 쓰겠어요? You can dance. You can dance의 뜻은? 너는 춤출 수 있다. 너는 춤출 수 있다. 누가다. 모든 문장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네 가지 방법까지 배울 건데. 어쨌든 지금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실. 양념실을 쓸때 조건이 있는데 양념실 뒤에는 아저씨. 하다시가 와야 되고 만약에 하다시가 아니라면 be 같은 거 붙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 너는 의사가 될수 있다? You can be a dance. You can be a doctor. 오케이. doctor의 뜻은 의사 선생님이죠. 근데 be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의사가 되다. 오케이.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양념실. 쓴게 되는데요. 양념시를 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념시 뒤에는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 된다는 말은 you랑 원래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R. 그렇죠. 여기 are 써야 될것 같은데 양념시 때문에 원래 원래 모습. 모습 be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댄스의 뜻은 뭐니까? 춤추다. 그러면 무슨 시 맞죠? 무슨 네. 시? 하다시. 하다시 맞으니까 양념시랑 함께 쓸 수가 있고요. 물어봤으니까 답이 Yes, I can. Yes, I can. I can. Yes, I can. 댄스. Okay. 여기에 묻는 말이 뭐였어? Can you dance? 그쵸? 아이고야. Can you dance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Yes, I can 뒤에는 Yes, I can. I can dance. Yes, I can. I can 또 Yes, I can dance.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듯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Can you dance? 라고 물어봤는데 춤출 수 있으니까? Yeah, yes, I can dance. Yes, I can dance. 자, 양념시 종류 다시 한번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양념시는 뭐가 있냐?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의 능력을 표현하는 양념 할수 있다라는 뜻의 능력을 표현하는 양념 뭐? Can. can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양념시도 있는데 이거 뭐였더라? Will. will이었죠.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양념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뭔데요? Should. 오, 똑똑해요. should 이런 것들이 그 외에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may 이런 것도 양념시들입니다. 앞으로 양념시는 이거보다 몇개더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능력을 묻습니다. Can you ski? Can you ski? 그렇다면 ski의 뜻은 스키 타다. 스키 타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듯이. 하다시니까 오 이렇게 문장 속에 쓰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문장 속에 쓰일 수도 있겠네. 맞죠? 하다시 앞에 to 붙일 수 있어 없어?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가능성이 있어? 네 가지. 네 가지. 기억나나요? 네. 뭐가 있었더라? 뭐뭐 하는 것, 스키 타는 것. 스키 타는 것, 스키 타는, 아니야, 스키 타. 그새 또 까먹었죠. 스키 타는 것, 또. 스키 타기 위하여, 위하여. 스키 타기 위한, 스키 타기 위한. 스키 타기. 위해서 스키 타서 스키 타서. 됐습니까? 냉 오케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 결정된다 했으니까 이 문장 속에 넣었네요. 읽어볼까요? I am tired to ski.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피곤하다. 스키를 타서. 그래서 네 번째 뜻이네요. 네. 오케이. 똑같이 그대로 놔두고 바꿔봅니다.
읽어볼까요? I want ski.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스키를 타기 위하여. 나는 스키를 타고 싶다. 응? 나 스키 타고 싶다는 뜻 맞는데 그러면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겠어요? 세 번째 때? 스키 타기 위한 근데 스키 스키 타고 타기 위한 싶다. I want ski. 나 스키 타고 싶어. 나는 스키를 타고 싶다고. 네 가지 뜻 중에 뭔가요? 나는 원한다. 무엇을 스키 타는 는 것을 것을. 읽어볼까요? I go there to ski.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나는 거기로 가다 스키를 타서 스키를 타서 거기를 간다 이 말인가요? 스키를 타기 위하여 I go. 내가 간대요. 어디 간대? 거기에 간대. 왜 간대? 스키를 타기 난 위하여 스키 타기 위해서 거기에 갑니다. 거기는 어디일까요? 스키장이겠지 뭐. 눈썰매장은 아니겠지. 읽어보세요. It's time to ski.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It's time to ski. 그것은 It's time to ski. 그것은 스키를 타기 위한 시간이다. 스키 타기 위한 시간이다. 스키 탈 시간이다. 오케이. 아직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구분은 원활하게 잘못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때. 뭐하고 뭐? 스키 타는 중인 스키 타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Yes, I can. Yes, I can. 스키. 스키. 스키의 뜻은? 스키 타다. 그럼 무슨 시고? 하듯이. 그렇다면 양념치 뒤에 올 자격이 되네요. 오케이. Can you swim? Can you swim? 스윔의 뜻은? 수영하다. 양념치죠. 아, 참, 참, 하다시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재민아 왜? 예. 수업 중이니까, 예. 얼른 얘기할까요? 예. 그러면 언제 부강할 수 있는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여보세요? 잘안 들려요. 여보세요? 오케이.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방금 제가 Swim.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Can you swim? 했는데 수영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I can't. Swim. No, I can't swim. Ca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Cannot. Cannot의 줄임말이고 Cannot의 뜻은 엄마 할수 없다. Can. 그래서 할수 있으면 Can인데 Cannot면 할수 없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건데. 아 이게 니꺼야? 자 지연아 C레벨은 시험지가 양면이다. 만약에 너는 스케이트 탈줄 아니 탈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 노래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skate? Can you sing? 오케이. 너는 달릴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run? 너는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너는 글씨를 쓸수 있니? Can you write? 오, 너는 책을 읽을 수 있니? Can you read? Can you read a book?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Yeah. 오케이, 수고했고요. This is a book. 나머지 덜한 문장 쓰기를. 지현 이거 시험 마주쳐서 제출해 주세요.